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지금 뭐 참잔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자리가 빈 듯하지만 2부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한림대학교의 이삼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강연과 관련된 원고는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요. 최종 원고는 아니시라서 약간 바뀐 원고를 원래 주셨는데 그거를 시간상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 이삼성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끼일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천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술 논문을 쓰기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배려하셔서 저에게 강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주신 주제는 제국 개념을 통해 본 중국의 천하관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 천하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관심을 가져온 제국이라는 개념과 어떤 감사합니다. 예, 개념사적인 어떤 접점에 관한 의견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목을 잠깐 바꿔봤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만 지금 1시 26분인데 한 25분 정도 시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세기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얘기를 하면 말이 늘어져가지고 시간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면서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1세기 시점에서 해외 학계 발 제국 담론과 천하 담론의 양상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제국과 천하는 대표적인 질서표상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서표상 개념은 질서의 중심과 주변 사이의 특정한 관계 양식을 표상하는 개념적인 기능을 갖죠. 제국과 천하는 다 같이 중심과 주변 사이에 권위적인 위계와 함께 도덕적 위계를 내포한 질서표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국은 문명과 미개의 차별성을 전제한 도덕적인 위계를 그리고 천하는 화이라는 형태로 문명과 야만의 차별화를 담은 도덕적인 위계를 내포했습니다. 제국과 천하가 공통적으로 가진 또 하나의 개념적인 기능은 중심부 권력자의 지배 영역의 광역성 내지 초국성을 표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두 개념 모두 중심부 지배 세력의 자기 표상, 즉 도덕적인 위계의 정점으로서의 자기, 그리고 자기 지배 영역의 광역성 및 초국성을 자기 중심적으로 표상하는 개념으로 존재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유의할 점 하나는 제국이든 천하든 주변부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개념들을 언급할 때는 자기 표상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중심에 대한 자신의 주변성을 전제하는 타자 표상에 가까웠고 내지는 타자화된 자기의 표상이라는 성격도 내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시점에서 이 개념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거 전통시대나 근대 천하 혹은 제국을 경영했던 사회들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미래의 세계질서 내지 지역질서를 재구성하는 개념적인 수단으로 새롭게 가공되어
재활용되는 지성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질서 표상 개념들의 실체를 응시하면서 그러한 전통적 혹은 근대적인 개념들의 21세기적인 재가공과 재활용의 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 아마 이러한 취지로 오늘 학술회의도 기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념사 연구를 먼저 잠깐 전통시대 중국의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통시대 중국의 천하 개념과 그 개념이 내포한 도덕적, 공간적 내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천하 개념의 도덕적인 내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중국 관념사 연구를 개척한 진간타오와 류칭펑은 천하 개념의 세 가지 특징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천하는 도덕적인 고제에 따라 구분된 등급 질서를 내포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다만 천하 개념의 도덕적인 함의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슈지린 교수에 따르면 한대에는 천하가 공간 개념과 가치 개념을 함께 갖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청대의 천하 개념에는 가치 개념이 부재했고 공간 개념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진관타오 류칭펑 해석에서 천하 개념이 내포한 도덕적인 위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현무의 천하론을 진관타오 등이 거론을 했습니다. 국가와 차이가 사실 공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주로 그것이 도덕적인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망국과 망천하의 개념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망국은 어떤 성의 조정이 멸망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망천하는 도덕 질서가 없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는 추상화된 도덕 질서를 내포한 개념으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적인 천하 개념의 공간적인 내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중국인이 말하는 천하가 중국에 더하여 만의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는가 아니면 중국에 한정된 것인가는 중국의 개념사에서도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보입니다. 전국시대 초중기 무렵까지는 천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중국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이해되는데요. 천하가 중국과 만의를 포함하여 세계를 가리키게 된 것은 한초였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만의를 포괄하는 광역천하의 관념이 한초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이제 한무제의 그 정치외교적인 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이래 중국에서 천하는 중국을 가리키는 협역천하 개념과 천하는 곧 세계라는 광역천하 개념이 공존했는데요. 중국인 일반에게 일반적으로 우세한 관념은 협역적 천하 관념이었다고 그 아베 다케오 일본의 그 천하 관념 연구자께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따르면 중국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천하는 세계로서보다는 중국으로서 의식되고 이해되었다는 이러한 인식도 보입니다. 아베에 따르면 다만 시대적인 차이를 지적할 수 있는데 전한과 초당 시대와 같이 무력에서도 우세하였던 시기에는 화이일가라는 광역천하의 개념이 광범하게 퍼졌고 반대로 송명의 시대와 같이 한민족이 피압박자의 처지에 놓였을 때에는 천하 개념 자체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띄어서 중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천하와 이념으로서의 천하가 구분되는 일본 학계에서 주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같고 최근 중국 학계에서도 거자오광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송대 이후 중국을 가리키는 실제로서의 천하와 만의를 포함한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정신념으로서의 천하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천하 개념은 첫째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과 주변부 사회들 사이의 도덕적인 위기를 내포한 질서 포상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둘째로 중국인들에게 천하의 지리적 범위는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직접 및 간접적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의 통일왕조가 세력이 확장적인 시대에는 천하는 거의 세계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고
주변부 이민족 사회들이 강성해져서 중국의 지배권이 축소된 시기에 중국인들의 천하는 중국이라는 지리적인 범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는 실제의 천하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전체라는 이념으로서의 천하가 분리되어 그 간극이 심해지는 개념적 현상을 보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시대의 천하 개념은 중심과 주변 사이의 도덕적인 위계를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천하 자체가 세계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념이 아닌 특히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치 권력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주체적 사회들 사이의 비지배적인 평등하고 정의로운 평화적인 공존의 질서를 표상하는 것과는 적어도 전통시대 천하의 개념 사이에서는 그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체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천하 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근대 일본과 근대 일본이 천하 개념을 그 자신 중심의 질서 표상 개념으로서 제국으로 대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대 일본은 일본 서기에서부터 잘 드러나듯이 중국적인 천하를 상대화하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또 하나의 천하관념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천하관 개념은 자신을 중심에 둔 가운데 천황의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 즉 일본 본토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자기중심의 천하관념은 근대에 들어서는 제국 개념으로 대체되죠. 서세 동점의 시대에 중국적인 천하는 서양의 엠파이어들에 의해서 붕괴됩니다. 천하는 이제 제국에 의해서 대체될 운명에 처한 과거의 낡은 질서 표상에 불과하게 되죠. 일본은 과거에 천하를 채용했던 것처럼 이제 서양의 엠파이어를 빌려서 제국을 자기 표상의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막말인 19세기 중엽부터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더 나아가 19세기 말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제국을 자기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고 표상하기 위한 중대 개념으로 동원하게 되는데요. 중국 중심의 질서 표상으로서의 천하 개념을 대신하여 일본은 자신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성하는 개념적 수단으로서 제국이라는 질서 표상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자어 제국 개념의 발원지는 한반도였습니다. 552년 백제가 일본을 가리켜 처음 사용한 질서 표상의 개념이었는데요. 그것은 통일신라 말기 최치원이 작성한 표문 속에서 당을 높여 부르는 질서 표상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일본도 중국도 한반도의 국가가 창안했을 제국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제국은 초국적인 소통이 가능한 개념으로 유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근대 일본의 난학자들이 서양의 엠파이어 개념을 제국으로 번역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재탄생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이 제국을 자기 표상의 개념으로 적극 활용한 것은 그것이 갖는 적어도 세 가지 기능을 일본의 국가 권력이 깊이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제국은 확장된 정치적인 공간을 표상하기에 적절했습니다. 둘째, 그 정치적인 공간의 중심과 주변, 즉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특징짓는 수직적인 위계를 표상하는 데에 제국은 지극히 적절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황국 개념 역시 애용했지만 황국은 천황을 정점에 둔 일본이라는 정치사회적인 구성체 내면의 수직적인 구조를 표상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국은 수평적 공간의 확장과 함께 식민지에 대한 본국 혹은 일본인들이 내지로 표현한 일본의 그 수직적인 일본의 일본과 주변 사회들 사이의 수직적인 지배의 위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제국은 중화질서에서 중국이 천하 개념에 부여했던 민족들 사이에 도덕적인 위계화의 역할을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적용하는 데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통감부의 포고문과 조선 총독부의 훈시 같은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냉전과 탈냉전 시대에 제국 개념이 어떻게 추락하고 다시 도덕적으로 복권되었는가에 대한 그 지성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전쟁의 참혹과 파시즘 그리고
제노사이드의 폭력으로 점철된 것이었던 만큼 전후 탈식민과 냉전의 질서에서 제국은 불의한 지배와 폭력의 표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냉전 체제는 제국 개념을 적대 진영의 국가 간 관계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편리한 수단으로서 채용했습니다. 적대 진영을 제국의 질서로 비판한다는 것은 그 질서에서 강자가 약소국의 영토적인 주권을 유린하고 착취함으로써 약자의 형식적인 주권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냉수하는 것을 뜻했죠. 그러나 냉전 말기부터 심상찮은 개념사적 전복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보수주의의 대부로 통하는 어빙 크리스톨은 1967년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미국은 이미 제국적인 권력을 가진 제국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미 제국은 수정주의나 좌파학자들이 말하는 미 제국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미 제국은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갖는 책임과 역할의 자연스러운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었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빙 크리스톨의 신보수주의는 미 지성계의 한켠에서 미국의 제국의 의미 전복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러한 전환을 미국 지식인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미 제국을 냉소가 아닌 긍정과 경외의 대상으로 만들어낸 결정적인 지성사적인 계기는 미국 외교 사학이 신보수주의의 제국 긍정 담론을 채택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외교 사학계에서 수용된 초대받은 제국론 존 루이스 게리스가 미국 학계에서는 주도했습니다만 초대받은 제국론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냉전기 후반의 미국에서는 제국 개념을 그것이 담고 있던 지배와 착취, 폭력의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20세기 초 제국시대에 그러했듯이 문명과 질서, 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담지자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억압이 아닌 관용의 표상으로 복권시키는 지성사적인 전환이 깊숙하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이제 제국은 장차 1990년대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질서에 대한 인류의 지배적인 표상 개념의 위치를 두고 벌어지는 역사적인 대결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지적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족 문제와 종교 분쟁이 얽힌 내전과 국가 폭력의 광풍이 이는 것처럼 보인 시대에 1990년대 초 중엽이 그랬습니다만 새로운 코스모폴리탄의 민주적인 지휘자로 기대를 모은 유엔은 모았던 것은 유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러한 그 폭력 사태들 앞에서 탈냉전의 폭력 사태들 앞에서 여전히 강한 국가들의 볼모로 남은 채 새로운 폭력적 사태들을 해결하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된 사회들이 유엔을 매개로 수평적으로 연합하는 코스모폴리스라는 민주적인 세계화의 비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그로써 세계 질서의 미래에 관한 지적인 공백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백을 재빠르게 메우며 풍미하게 된 개념이 제국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유엔이 상대적으로 민주적 세계화의 비전을 포상했다면 제국은 위계적인 세계화의 비전을 대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90년대 인류는 코스모폴리스에 대한 기대와 좌절 그리고 아나키 상태에 대한 공포라는 두 가지 극단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모폴리스는 위계 없는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아나키는 위계도 질서도 없는 혼란일 것입니다. 코스모폴리스의 비전이 붕괴되고 아나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망연히 하는 틈을 타서 담론의 중심에 떠오른 제국은 위계를 내포한 질서를 표상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위계를 내포한 질서는 세계의 다양한 사회 사이에 중심과 주변, 지배와 종속, 문명과 야만의 차별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직되어 있는 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념의 좌우를 불문하고 세계의 지적 사조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진 제국 개념은 대개의 경우 제국의 질서를 역사적인 필연으로 내세우는 경향을 띠고 풍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국 개념의 풍미는 국가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민족 개념과 긴장 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제국 담론이 풍성하고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초국주의가 지배하는 지적인 풍토에서 국가는 주로 억압과 폭력의 주체로서 인식되었고 민족은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치부됩니다. 반면에 제국은 지배와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서 포용과 관용의 질서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제시되는 경향이 지성사적인 경향이 확산된 것입니다.
유엔 등을 앞세운 민주적 코스모폴리스에 대한 희망은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로 치부되고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조건에서 제국이 국가폭력과 인종청소가, 민족청소가 난무하는 아나키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질서와 문명의 담지자로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우파 모두에서 5절에서 좌우파 모두에서 진행된 21세기 제국 개념과 천하담론의 복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의 도덕적인 복권과 기화는 세계 지식인 사회의 좌우 양측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담론에서는 신보수주의가 주도했습니다. 한편 좌파의 제국담론도 제국의 도덕적 복권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이 서방 좌파 지식계에서의 제국 복권을 표상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이른바 중국 신좌파 지성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왕우이 그리고 오늘날 일본에서 진보적인 지성의 대표적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는 가라타니 고진 이러한 학자들의 저작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그리와 하트는 새로운 제국이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근대적인 제국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탈근대적으로 진화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또 그 제국 사령부의 탈영토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미국을 그 주도적인 배경으로 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제국의 개념사적 이는 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 무엇보다 좌파의 제국론을 전 지구적인 민주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통합적인 현상과 탈중심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시작한 제국 개념의 도덕적인 복권의 좌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그리와 하트에게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착취적 지배를 가리키는 어둠의 용어가 아닙니다. 혹 착취를 내포한다고 해도 그것은 역사상 진보된 형태의 세련된 착취체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또한 근대 일본의 제국 개념의 도덕적인 복권을 통해서 제국의 시대를 폭력과 지배가 아닌 문명, 질서, 관용의 시대로 정의하며 제국 개념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주요 지식인들의 제국담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좌파 지식계에서 진행되어 온 제국 개념의 도덕적인 복권 현상은 한 비근한 예로서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평가받는 고진에 의해서 네그리 하트보다 더 고양된 형태로 깊숙하게 시도됩니다. 네그리와 하트는 새 제국의 원리에 구성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는 제국의 성립 기준에 미국은 자격 미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제국 개념이 네그리 하트의 제국 개념보다 더 고양된 진보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부여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왕후의 제국담론이 제국 개념의 도덕적 복권이라는 세계 지성사적인 현상의 일부인 동시에 그 추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왕후의 제국 논의는 중국과 티베트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어 제시되었습니다. 그에게 티베트는 청이라는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제국은 요약하자면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말하는데 청제국 시대의 티베트는 다원적이 돼 통일된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오늘날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다민족 통일국가의 일원으로 남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며 이를 민족 자결을 내포한 주권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국주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왕후이는 티베트에 대한 현 중국의 정치적인 직접 지배를 티베트가 청의 제국적 지배 영역의 일부였다는 역사의 일부 근거하여 옹호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티베트의 주권적 독립 주장의 옳고 그름 혹은 합당 여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후이가 티베트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국 국가 권력의 관점을 역사와 제국의 관점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뿐입니다. 왕후의 그와 같은 논의 태도가 20세기 말 이후 본격화된 제국 개념의 도덕적인 복권이라는 세계적인 지성사적인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컨대 서구와 일본의 지식인들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과거 제국의 시대에 지배와 착취 그리고 전례 없는 스케일의 폭력의 주체로서의 제국의 도덕적인 복권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세계 질서를 표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도 제국담론이 풍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왕후의 사례는 그 한 단면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지식인들, 대표적으로 자오팅량과
휴진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또 다른 과거형인 천하 개념을 재가공하여 다분히 중국을 중심에 위치시킨 미래의 세계 질서를 표상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지성사적인 현상과도 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오팅량 교수의 경우를 예를 잠깐 언급한다면 자오팅량은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3세기 진시황의 천하통일 이전에 중국에 존재했던 질서를 대단히 이상화하여 천하체제로 재정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시황의 통일 이후의 질서는 그 천하체계의 타락이었습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념화라는 맥락에서 자오팅량의 천하체계 개념은 천하 개념을 중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에 일정한 국제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의 중국적인 질서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 개념을 동아시아적인 차원의 개념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두 가지 문제를 저는 느낍니다. 더욱이 자오팅량의 천하체계 개념은 세계 평화의 문제를 정치 공동체들 사이에 실존하기 마련인 이해충돌의 평화적인 해결장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규율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다분히 성리학적인 윤리적 환원주의를 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동아시아 질서라는 맥락에서 볼 때 천하체제는 진시황 이후 특히 한 제국의 성립 이래 중국과 북방민족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포괄하는 2000년에 걸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담은 개념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중심과 주변 사이의 정치적인 공식적인 위계와 함께 도덕적인 문명과 야만의 위계를 담은 질서 표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오팅량은 기원전 중국적 질서를 이상화하기 위해 천하체계 개념을 사용했고 그의 의도는 무엇보다 21세기 미래의 이상적 세계 질서를 표상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재활용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오팅량의 천하체계 개념은 전통시대와 관련해서도 천하체제의 본질을 개념사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왜곡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전통적 개념을 이상적 미래 질서를 표상하는 데 무리하게 동원하는 것으로서 저는 이것은 부적절한 방식의 전통적 개념의 리사이클링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넓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신봉수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박홍수 선생님께서 네,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신봉수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아직 안 켜졌는데, 아, 지금 켜지고 있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중국 천하간의 부활과 의미, 부제로 정당성 이론을 통해 본 국제규범의 등과 소멸입니다. 거기 발표는 책자에 예.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5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요약된 그런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면 예.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예. 오전에 예. 예. 발표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예. 설명하셨듯이 주로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그런 중화사상에 기초한 그런 인종주의
거기에 문화주의가 포함된 그런 하위 규범에 기초한 그러한 전통적 천하진서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현대적 천하가는 전통시대와는 다른 하위 규범과 다른 세계 시민주의라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잠깐 이상훈 선생님이 언급하셨듯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그런 규범적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시민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규범을 담은 현대적 천하관이 부활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적 천하관, 코스모폴리탄, 세계시민주의적인 그런 규범적 특징을 담은 현대적 천하관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주로 현실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 이렇게 제가 둘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현실적 측면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세계지서 주권국가를 기초로 한 세계지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오염, 뭐 다국적 기업, 심지어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국가 질서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세계시민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현대적 천하관도 이런 세계시민주의에 기대서 새롭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철학관이 화이, 인종주의에 기초한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했던 그런 전통적 철학관에서 세계 시민주의로 변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을 규범의 변화를 통해서 이론적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규범은 적절한 행위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절한 행위 기준인 규범은 삶의 주기처럼 생성되고 확산됐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규범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식민주의가 세계적인 규범, 물론 유럽 강대국들의 규범이었고 식민주의를 당한 그러한 비식민주 국가들의 규범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식민주의가 소멸되고 새롭게 주권국가 질서가 등장하게 된 이런 과정에서도 규범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범의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진정인데 하나는 진화론과 또 다른 하나는 정당성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규범도 인간의 유전자처럼 적자 생존, 적절한 규범만 살아난다는 그러한 진화론에 입각한 규범 변화 입각해서 규범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이론은 규범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정당성이 있는 규범은 확산되고 정당성이 없는 규범은 소멸된다. 그러한 이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발표문의 규범 변화는 정당성 이론이라는 기대어서 규범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다 보면 정당성 이론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당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논쟁은 뭘 기준으로 정당성을 평가할 것이냐라는 정당성 이론 내부 진영 이론 진영 내부의 그런 논쟁이 지금 한창 벌리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성은 라틴어인 레지메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합법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합법적이라는 말은 그 법을 따른다는 오늘날의 의미보다는 그 옛날 법은 자연법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다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법적 정당성에 의존하려는 법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도덕을 기준으로 이런 법과 도덕이 아닌 규범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행위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 적절성은 개인의 선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관성, 그 다음에 인도주의 이런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논쟁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발표문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적 천하관을 규정하고 있었던 규범 특징, 화의 규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발표했듯이 인종주의 중화 오랑캐를 구분하고 오랑캐는 짐승으로 묘사하는 그런 거기에다가 문화주의 유교를 기준으로 유교 운명이 지배하는 곳은 천하. 그 다음에 유교 운명이 지배하지 않는 곳은 오랑캐. 뭐 이런 식으로 인종주의와 문화주의가 결합된 이 하위 규범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를 유지했던 규범으로서 작동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적 천하관에 담긴 규범적 특징은 세계 시민주의를 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세계 시민주의라고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일단 세계 시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사람은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는 국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든 저기 아프리카에 모사는 국가의 시민이든 똑같이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국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 이런 것들을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담은 이데올로기를 담은 것이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이 세계 시민주의 내부에서도 보편주의와 다원주의가 한창 논쟁 중입니다. 보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인류의 좋은 삶이라는 세계 시민주의가 목적 으로 하는 인류의 좋은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렇게 진리가 단 하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양한 세계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결사체나 그다음 민족 지금과 같이 민족을 단일한 주권국가 이런 공동체들이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나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를 대표로 해서 나와서 경기를 하지만 역시 세계 시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다원주의 입장에서. 현대적 천하관의 이런 세계 시민주의적인 그런 기본적 특징을 담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 천하에 대한 재해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적 하위 규범에서 일단 세계 현대적 천하관은 인종주의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는 세계 시민이다.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똑같은 애기심입니다. 그리고 제국과의 관계. 예. 유삼 선생님이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그 제국 개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중국에서 현대적 천하관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은 제국 개념을 일부에서는 서구적으로 제국 개념을 해석하는 이들은 지배와 통제 뭐 이런 의미로서 제국 개념을 비판적으로 그래서 천하와 구분하려는 그리고 중국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왕무희 선생님처럼 중국의 제국 개념은 서구의 제국 개념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천하 개념과 유사한 그런 도덕 공동체 평등한 상호종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국 개념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적 천하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도덕 공동체의 전통적 천하관에서도 담고 있었다. 아까 이상 선생님이 소개했던 망국과 망천하 고현무 청래 학자가 이야기한 망국은 왕조가 망하는 거지만 망천하는 도덕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 천하관이 갖고 있는 한계는 계속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했듯이 중국 중심주의입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대내적 자율성과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베스트 팔레인 주권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계속 영토 주권에 기초한 그런 국제 질서관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 시민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내심 그런 분위기를 장려하는 왜 아까 왕우이 선생이 베트남과 중국 티벳과 중국 관계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이 현대적 천하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런 담론들을 중국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측면 말고 좀 사상적으로도 도덕에 대한 유교적 해석. 예. 도덕 공동체, 세계 질서를 도덕 공동체로 보면서 세계 시민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 이런 측면보다는 유교적 측면에서 유교는 개인보다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나 민족을 우선하는 그래서 개인은 부차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부차적인 그런 우선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유교적 중국 중심의 유교적 해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상 선생님이 승리학적인 윤리적 한원주의 승리학적인 윤리적 한원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인 중국 중심의 유교 해석이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분들은 유교의 탈중국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세계 시민주의라든지 현대적 천하관들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세계 시민주의 이 현대적 천하관이 세계 시민주의 규범에 기대해서 중국의 천하관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하는 주요한 노력은 그런 보편주의
아까 세계 시민주의 논쟁 진영 내부의 보편주의보다는 다원주의, 예. 민족 주권 국가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시각에서 계속 중국의 천하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할 걸로 그렇게 예,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탈륜국화가 예를 들어서 유교는 인륜, 도덕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 뭐 지금 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인권에 대한 강조, 이게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더 인정하면 성리학적인 윤리적 한원주의, 이런 유교 중심주의적인 중국 중심주의적인 유교 해석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홍서 교수님께서 약 5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서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논문 대단히 잘 읽었고요. 항상 이 좋은 주제를 연구해 주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론문도 좀 작성하고, 그래서 좀 약간 두서는 없을지 모르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의 어떤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의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형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논문의 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논문은 현대적 천하관의 세계 시민주의적인 규범과 이런 규범적 특성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주는 의미를 분석한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이 지점이 약간 좀 불명확한 점이 있다. 각 절의 연결고리, 왜 각 절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뭐 논문의 그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진화론적 접근과 이제 정당성 이론 두 개를 이제 제시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조금 역시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차이가. 그러니까 적자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화이 규범 이론이 소멸되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진화론적인 접근으로 보셨고, 두 번째 주권 이론과 비교해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화이 규범이 소멸되었다. 이것은 또 정당성 이론을 갖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이론 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행위자의 선호에 대한 구성주의적 가정에 대하여, 이 논문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대다수 구성주의자들이 행위자의 선호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제 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사실 구성주의가 바로 현실주의가 얘기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그 행위자의 선호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사실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의 어떤 그 핵심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번째, 논문의 분석 틀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좀 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논문은 이제 정당성 이론을 갖고 화이 규범, 세계 질서의 어떤 그런 규범들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법, 뭐 법적 정당성, 도덕적 당위성, 행위자 정체성, 이런 기준들을 이제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정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논지를 정리하겠다, 이 지점도 약간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는 이제 형식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다섯 번째는 주권의 진정성에 관하여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권의 진정성을 조금 우위에 두는 높이 평가하시는 이제 그런 제가 뉘앙스를 읽었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강대국들은 주권 규범을 준수한다거나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주장으로 주권 규범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이론이 주권 규범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권 규범이 이 현실 실제 팩트로 보면 너무나 그 주권 규범이 침해당하고 이런 사실관계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 크레스너 같은 학자는 이제 조직화된 위선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있고요. 뭐, 이 논문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주권 규범의 확산이라는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도 사실 거기서 이제 주권 규범이 나오고 그것이 확산됐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주권 규범을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제 이 정립한 것이죠. 이 중원 동아시아하고는 달리 지리적으로 유럽은 상당히 그 뭐 지중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로컬 권력들 간의 교통리가 필요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주권이라는 규범이 필요했던 것 이런 측면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발주자인 미국이 이 기존의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어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기존 열강들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시간상 제가 조금 줄이면 화이 규범 그러니까 중국적 세계 질서는 이것은 어떤 관념이 있어서 화이 규범 중국적 세계 질서가 있었다기보다는 원인과 결과가 전도되는 힘의 비대칭성 이거 충분히 현실주의적으로 설명하고요. 패권 안정 이론 그러면서 중국이 상당히 힘이 강하고 주변 국가들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한테 편승하는 전략이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었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화이 규범이 이제 포장지로서 이게 나온 측면 그래서 원인 결과가 전도되어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생략을 하고 마지막 이제 화이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어떤 화이 규범, 중국적인 담론들은 역사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실질적인 종합 국력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힘이 부상하고 대단히 강성해졌을 때는 보편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적 세계 질서, 화이 규범을 강조했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 모델론이 나오죠. 그러다가 중국의 어떤 그 종합국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극단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전반소화론, 20세기 그 신해혁명 직후에 전반소화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힘의 역학관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전반소화론, 그 다음에 서체중용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80년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는 그 서체중용론이라고 보고요. 지금 힘이 더 강해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어떤 중국적 세계에서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측면이 충분히 보인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답변하실 시간은 1.5분입니다. 답변을 빨리 하기 위해서 1번 첫 번째 질문하신 동아시아 국제관계 주의는 함이 예, 처음에 쓸 때는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발표 시간이 다가와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주는 함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서술이 빠져 있습니다. 주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과 정당성 이론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적자 생존, 그 적자, 적절한 유전자, 적절한 규범, 그 적절한 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조건, 정당성이 하나의 조건이다. 다른 적절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당성이 적절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다 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구성주의자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예, 그 표현은 좀, 좀 과장된. 그래서 구성주의 내부, 현실주의 내부에서도 서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분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 관점과 저같이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항상 이런 문제로 학술 대회 때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길림대에서 와주신 황명식 선생님께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 특색 국제정치론의 대두라는 제목으로 1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국 길림대학에서 왔습니다. 예,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에 있는 한명식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학술 세미나에 같이 결합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중국 특색 국제정치 이론 내지는 뭐 중국의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서구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제가 중국에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만한 분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이제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되는 논문이나 토론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서 되게 이제 아주 저한테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영감과 기회를 부여하는 그 영감을 부여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요.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쓴 논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생각들을 대충 정리해 본 거예요. 정리해 봐서 이제 앞으로 이 글을 바탕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의 공공외교학원에 있습니다. 공공외교학원은 이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제3세계에 대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갖다가 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거기서 제3세계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인데 중국 장학금 교육부와 상무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고 온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다 친중파가 돼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원래 또 관심이 이 중국의 국제정치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갖다가 어떻게 새로운 서구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로서 꼭 서구 이론만이 아닌 또 다른 국제정치 이론을 갖다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걸 기대하고 길림대학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 동아시아 전통 질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중국 팀의 국제 정치 질서를 이야기하죠. 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저기 여기 저는 토론자로 해서 이제 토론자로 이렇게 동의해 주신 홍명기 실장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저를 한번 초청해 주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전부 다 또 그분들은 한국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만 이야기하고 계시고 중국은 그분들끼리 이렇게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국가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적당한 맞당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저기 이삼성 교수님의 발표문이라든지 신봉수 교수님의 발표문을 보면서 아, 역시 중국이 추구하는 이 중화세계, 내지는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것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부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부상을 정당화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어떤 기반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작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이제 처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예, 그 중국이 중국 중심의 국제 정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이제 논쟁들이 나왔었지만 사실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위협론입니다. 이 중국 위협론에 맞서 어떻게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고 중국이 구상하는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질서와 다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설파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들은 원래 중국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원래 중국의 학자들도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했던 것이 70년대 후반에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어떤 경험을 둔 국제정치 이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부닥치죠. 왜냐하면 워낙 지적인 토대가 약하고 특히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론을 원래 만들어낸 미국의 논리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걸 갖다가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무대에 점프해서 뛰어들게 된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후진타오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장점민 시대부터 특히 이제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진타오도 그랬고 지금 시진핑은 더 많이 말하고 있죠. 야, 중국 특색의 저기 소프트 파워가 뭐냐, 중국 특색의 가치관이 뭐 세계관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본격적으로 후진타오 주석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소조들 모임에서 미국이 소프트파워가 지금 안 먹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내지 되지 않겠느냐, 미리미리 준비해서 굉장히 실용적이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이제 유학도 많이 가고 또 학문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풀도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제정치학회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중국 국제 정치 이론의 창출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렇게 중국 국제 정치 이론의 그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봤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이미 끝난 작업 아니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곧 한계가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더 풍성한 결과들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 풍성한 결과들을 중국에서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주요 출판사에서 미국의 주요 출판사라고 하면 대학 출판사들이잖아요. 대학 출판사들에서 1년에 두세 권씩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로 주된 주제는 아무래도 조공질서와 천하관입니다. 그럼 이 조공질서와 천하관을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자기네들만의 힘으로는 아직 부치다는 걸 많이 알죠. 근데 상대적으로 서구의 서구의 그 학계는 이 원래 이 도전 정신도 강하고 좀 상상력도 풍부한지 그리고 기존의 주류 이론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많은 학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영국 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주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현재 국제 정치 이론으로 또 설명을 해낼 것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셉셔널한 케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익셉셔널한 케이스를 어떻게 보편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또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기네만의 이론을 만들어내겠다, 내지는 중국 학파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차이니즈 스쿨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스쿨이 되려면은 그 스쿨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론들을 갖다가 또 우리나라의 유교 같은 경우도 뭐 유황도 있고 이의도 있고 이랬듯이 다양한 이렇게 이론적인 지점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거점들을 갖다가 차이니즈 스쿨 내에서 확보하지는 못했고 그런 뿌리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요즘 이제 보면은 뭐 중국의 칭화대학의 연세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칭화학파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보편적인 합리성을 가지느냐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경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화를 해나가는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소한의 그 기초는 닦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화로 시켜나가는 데는 다양한 스쿨, 차이니즈 스쿨이라는 하에 다양한 학파로서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중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이나 다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맨날 하는 작업이 그겁니다. 저희 길림대학교에도 보면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영국학파 사람들이 베리 뷰자니니 뭐 리차드 리드니 맨날 옵니다. 맨날 와가지고 엄청나게 중국 쪽에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구 국제정치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아니라 베리 뷰자니라든지 리차드 리드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책이 다 10권 이상씩 번역돼 있고 논문이 나오면 다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암암리의 중국의 대학원생들은 그런 어떤 서구에서 비주류 내지는 뭐 미국의 입장에 반대되는 조류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의 이 노력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이론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역시 정의해야 되는 문제도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역시 중국, 미국에서 바라보는 주요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이제 구성주의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기네가 구성주의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자기네는 중국적 세계 국제정치 이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성주의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환원돼서 들어가서 이제 미국의 이론이 강세니까 구성주의적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구성주의적 한계가 있더라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중국의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중국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구성주의라는 것은 다 여기 뭐 사회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무래도 특정한 지역, 특정한 그룹, 특정한 공동체 뭐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둔 많은 그 정치 행위자들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정체성, 아이디어, 역사적 경험, 문화적 공유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합리성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합리성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존의 현실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물질적인 이익과 물질적인 어떤 코스트와 베너핏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최대 이익을 창출해내느냐 굉장히 경제적인 접근법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가장 많은 이익을 갖다 맥시마이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코스트를 미니마이저 하는 것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하는데 구성주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 역사적으로 공유돼서 형성되었던, 구축되어 왔던, 그래서 컨스트럭팅 됐던 것들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조공체제, 천하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도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국제정치 이론화 작업이 적어도 국제정치 학문 중에서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더 어떤 분야를 넓히고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깊이를 갖다가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은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띄어리, 체계적인 이론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특성화 특정한 영역이나 쟁점이나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한 공동체가 아니면 내지는 특정한 정치 집단이 자기네만의 정체성을 형성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규범을 형성해 나가고 그 규범이 어떻게 주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천하질서나 조공책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현재 실용적으로 실제로 많이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동아시아 내지는 중국 중심의 이런 이론들이 내지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정체성들이 과연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정치 행위자들의 특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 추구하는 그 무정부 상황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가적 이익의 무한 경쟁 속에서 과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뭐 오래됐지만 과거에 정근대 시기에 형성됐던 이런 사고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 과연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구성주의라는 것들을 갖다 확산시키는 데는 공헌을 했으나 사실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자체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서 좀 중국 중심의 국제 이론의 중국 특색의 국제 정치 이론 내지는 중국 중심의 국제 정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바라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천하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학자들은 이제 5만 개 다 천하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까지 확장시키냐고 하면은 모택동 시대의 제3세계에 대해서 공산주의적인 유대를 표현했던 것도 혁명을 지원하고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했던 것도 천하관으로 바라봅니다. 당연히 이제 1대1로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 천성해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또 천하관으로 바라봐요. 모든 것이 천하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모택동 시대에 내지는 청말에 유교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갖다가 망해먹은 그런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면서 탄압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배척의 대상이 됐던 것과는 다르게 아까 앞에서 우리 저기 신봉수 박사님하고 박홍수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한때 중국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적폐로 지적됐던 것이 이제는 다시 전 세계 질서를 갖다가 재구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문이 아니라 특히 국제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고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국제정치 이론을 갖다가 사실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과거에 옛날에 뭐 우리가 소중화라고 하면서 중국의 유교질서권에 이렇게 중화권 질서에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조선시대 몰락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어떤 그 세계관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역으로 오늘날 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미국의 학문이 패권을 장악한 이 시점에서 또 굉장히 미국의 그 아이디어, 세계관, 가치관, 규범이 우리에게 어떤 전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또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고 현재 그러고 있는데 미래에 이제 또 중국이 더 커져서 자기만의 국제정치 이론을 형성한다면은 우리는 또 유럽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살고 있는데 우리의 학계나 우리의 외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이 계속해서 저는 이 종속이 심화되는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 내지는 우리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지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의해서 강대국들의 이 사고관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면은 국력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군사력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지적 세계의 전통이 확립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추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오늘의 이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신장부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좀 더 쓰셨습니다만 나중에 토론에 대한 답변 시간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홍명기 선생님께서 5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국역사재단의 홍면지입니다. 중국의 부상 또 말씀하신 학문적인 엄청난 이 파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큰 고민과 그런 것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함 교수가 쓰신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가졌고 또 그런 글을 읽은 행운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함 교수가 인용하신 것처럼 정치 이론이 나름의 목적성을 갖는다고 할 때 소위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은 함 교수도 93쪽에서 말씀하셨지만 고도의 전략적인 사고 속에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는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학문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를테면 1대1로에서 나오는 뭐 친성 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국의 이익이라든가 팽창을 뭐 이제 설명하거나 심지어 이 드러내는 그런 성격과 지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전통적인 전통적 차원을 현대적으로 윤색해 가지고 보편적 인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 인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 문화적 특성, 공유된 정체성 등을 보편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발제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고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 내지 현실주의와 접합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와 더불어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중국 중심의 중국 특색의 역사인식, 역사관이 역사관 경험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에 대한 것처럼 풍부하게 할 가능성은 크게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입장이고 아마 발제자도 비슷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국제정치 이론이 역사로부터 추상되고 역사적 경험에서 이제 많이 우러나는 것인데 중국 중시 특색의 국제정치학이 동아시아 국제정치 사상 역사상의 다원성이라든가 다문화성을 거의 사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나 심지어 주변 중국 주변 지역에 대한 역사 왜곡하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함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의 권위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일당 체제, 국가주의 이런 것을 오히려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고민인데 이제 페어뱅크를 잠깐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페어뱅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종체주의 이런 기반을 많이 뭐 거의 정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페어뱅크가 조공질서를 처음 내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41년이고 그 다음에 차이니스 월드 오더라는 게 68년이거든요. 근데 41년은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중국을 좀 견제했으면 그런 어떤 강한 중국이 일본을 좀 꺾었으면 그런 강한 실질적인 배경을 갖는 거고 68년은 아시다시피 미소 냉전의 정점에 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페어뱅크가 가지고 있던 소구월주의적인 혹은 그가 가지고 있던 미국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어떤 학자적인 그런 기조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그의 학문 역시도 미국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보고 중국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뭐 신냉전 얘기도 나오고 그제 그다음에 뭐 그 펜티스인가요 미국방 우주 펜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에 니네들이 명왕조 시대의 조공 체포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가 이런 공개적인 어떤 일격을 가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위기감을 갖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 역학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라는 남과 북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원심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가 한 교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게 중국의 세력권인지 미국의 세력권인지 한 세력권 다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조공이라든가 천하체제에 대한 어떤 연구는 이러한 역사성과 어떤 정치적 복선론을 굉장히 유의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재단에서 한국 외교사를 편찬을 몇 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역사학과 국제정치학의 학제적인 연구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국제정치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역사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의 어떤 학제적인 연구는 얼마나 진작되고 있는지 어떤 공감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으로 요약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관주 시장님이 저한테 전달 주신 질문이 중국의 역사학계와 국제정치학계가 얼마나 협업을 하고 있느냐, 사실 얼마나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협업을 해요, 합니다. 근데 중국도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학계가 그렇듯이 서로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역사학계와 국제정치학자들이 모임을 찾아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담고 있는 기인당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뭐 공공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한반도가 뭐 통일되거나 통합 시대가 지속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 공공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자민족 통일 국가론을 갖다가 추천하고 나중에 이제 한반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갖다 미리 이 역사를 갖다 정리해놓으려고 하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이 당연히 국제정치계와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또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적게는 동부아시아, 적게는 동아시아에 갖다 추진해 내려가 하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용인 선생님께서 조공을 통해 중국의 세계관에 대해서 1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잘 안 만드는데 오늘 25분이라 그래가지고 이 토론 시간까지 합쳐서 25분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정리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급조한 거라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걸 올라가지 않는 모양인데 그냥 참 뭐야 논문을 이렇게 여기저기 읽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과 그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발표문의 시작을 뭘로 했냐면 그 금나라 그러니까 12세기입니다. 금나라 시대 회릉왕이라고 있습니다. 예. 황제였는데 나중에 시에 되고 폐위가 돼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뭐 성종 뭐 이런 그 조종을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해릉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릉왕이 장준가하고 한 대화가 이 나옵니다. 이 장준가는 간신, 폐행, 그래서 아청꾼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거의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해릉왕이 말하기를 한나라의 경계는 7, 8천 리를 넘지 못하였으나
이제 우리나라, 금나라죠. 우리나라의 폭과 둘레가 1만 리에 이르니 가히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나라가 한나라보다 큰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한나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근데 거기에 장준가가 대답하기를 우리 왕조의 강토가 비록 크나 천하에는 네 명의 군주가 있으니 남에는 송, 그러니까 북에는 이제 금이라고 그걸 이미 알고 그 다음에 동에는 고려, 서에는 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여기 이런 좀 뭐야 내용들에 크게 좀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천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과연 이때 천하는 참 뭐야 범위가 어떻게 됐을까? 금나라는 분명히 이때 당시 그 원래 거란이 이제 거란의 유민들 이 야율 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그 신강 그쪽으로 가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새로 세운 카라키타에도 알고 있었고 대리국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근데 왜 장준가는 그런 나라들은 또 초원의 그 부족들도 알고 있었고 그거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가 말한 천하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뭐야 이 뭐 중국의 천하책의 이론은 좀 전에 그 뭐 함 교수님 얘기했고 그래서 길게 참 뭐야 그 제가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맨 처음에 천하책의 이런 걸 읽으면서 느낀 게 아 이거 조공책에다가 조공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다시 포장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그 사료가 원래 공동이니까 그 용어라든가 이런 시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다른 거는 조공체제는 이제 과거를 보는 시각이라면 이 천하책에는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또 논문도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어로만 읽을 때하고 좀 다른 그 시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천하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였죠. 전에 한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장준가의 그 천하를 번역할 때 이게 더 월드일까 아니면 A 월드일까? 우리는 그냥 천하 이러면 끝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게 근데 애매한데 모호한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는 천하를 더 월드라고 보통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A 월드라고 합니다. 좀 봐. 근데 과연 그래서 좀 뭐야 이 천하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혹은 정치적 뭐 경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상의 공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천하야. 뭐 이런 얘기들은 이미 몇 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중요한 거는 요거는 빨리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 중국사를 얘기할 때 저는 중국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뭐 좀 뭐야 이 그 최근에 좀 최근 1000년만 하더라도 뭐 해서 뭐 송원 보통 송나라를 앞세웁니다만 거란도 있고 금나라도 있었습니다만 송원 명청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지속성보다는 단절성을 더 많이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단절성을 보면 왜 참 뭐야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발표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왜 원나라일까? 중국에서만 원이라고 부르지 사실 이 몽골 국가인데 몽골 이름을 써야 되지 않은가?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말이 더 참 뭐야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정보 광조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중국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을 중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론입니다. 문화론. 그러니까
그 비록 정보 왕조는 그들만의 이 언어, 그들만의 뭐 종교, 뭐 그들만의 정말 전통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화되었다. 그리고 그 한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오전에도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런 유교적 전통이 정말 잘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외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조공 체제다. 그들도 이제 조공 체제를 받아들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기본적으로 제 발표문은 이러한 문화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모 이게 전부야 대안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전부야 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천하체계라든가 조공체제라는 이런 이론으로는 정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자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뭐냐. 그럼 아직 거기까지는 잘 전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기록이 전부 조공체제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도 그런 용어를 다시 인용하게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이걸 전부 이 조공체제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공체제의 이론은 전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한족 중심적 기록 현실 왜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 예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말 10세기 때 이 전부 거란 그리고 후진은 이제 그 석경당이라는 다음에 세운 건 그다음에 고려의 그 책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 황제가 석경당을 후진 황제로 책봉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황제로 책봉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경당이 고려 왕을 또 고려 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책봉국의 책봉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땠는가? 책봉국의 책봉국이 아니라 아예 공식 관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조공의 용어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자기중심적인 기록을 그대로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마 자오팅양이 그 춘추전국 시대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반신화적인 얘기를 그냥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뭐 그러한 비판도 많이 받는 게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뭐야 그 특히 그 송대 그러니까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다원적 국제질서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그 전연의 맹약에 대해서 그걸 번역까지 해놨습니다만 그걸 보게 되면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전연의 맹약을 보통 얘기할 때 이 거란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뜯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보면 그거는 이제 이 송나라의 기록들이 많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원래 전부야 이 연운 16주 중에서 두 개 주를 전부야 거란이 빼앗깁니다. 나중에 전부야 그 여기에 요 뒤에 요 지도가 있으니까 잠깐만 여기 그 지도인데 이게 연운 16주였는데 그러니까 후주 송나라 이전에 그 한족 왕조죠. 그러니까 요 전부야 석경당이 좀 전에 얘기했던 후주의 석경당이 거란이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저 연운 16주를 한양합니다. 한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 후주가 저 지역 저 뒤에 모주와 영주라 그래가지고 저 두 개 주를 다시 수복한다 그러나 다시 그 한족 왕조의 그 수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거란의 입장에서는 뺏긴 겁니다. 사실 거란 입장에서 그리고 저게 굉장히 그 전략적 정말 요충지죠. 그래서 거란으로서는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이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송나라는 또 송나라대로 그 연운 16주를 수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록에는. 그래서 이 당시 그 어떤 학자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송나라가 거란에 보낸 그 비단 20만 피라고 은 10만 냥은 바로 요 아까 이 거란이 저 모주라 그러죠. 여기 모주와 요 지역에 이건 거란이 상실한 곳이니까 요 지역에 대한 그 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란이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서 뜯어낸 것이 아니죠. 예, 정말 서로의 그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전연의 맹약을 보게 되면 이 천하, 소위 말하는 천하 체계에서는 국경 의식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당시 거란과 송의 국경은 그 분명히 국제 관계에서 힘의 균형에 따라 합의한 정치적 경계선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 봐 보게 되면 그 여기서 또 대조되는 것이 거란과 대하. 저는 일반적으로는 서하라고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제 대하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서하는 송에서 쓰는 말이었고 대하는 백고대하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 국호가 따로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송나라의 그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나라가 사용한 이 대하 자식 그러니까 탕구트족이 사용한 그들의 그 정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근데 여기서 송나라는 이걸 또 차별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다 다 물자 제공을 하죠. 매년 우리가 뭐 비단 20만 필, 그러니까 대하에 대해서는 거란만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6만 필, 조금씩 바뀝니다만 그 역시 은과 차, 그 다음에 비단을 제공하는데 거란한테는 세 패라고 줍니다. 이 기록에. 근데 대하한테는 세 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사할 때 그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기록은 약간씩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대하에서는 이걸 왜 받아들였나? 어떻게 보면 송나라가 우리가 중심이고 너는 우리한테 조공을 보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사품을 내린다. 이걸 세사, 그러니까 매년 주니까 세사라고 했는데 그걸 송나라가 중심이라는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익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랬다는 증거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게 그 서하, 그 다음에 거란, 송, 그리고 여기는 티벳,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면 이제 위구르 뭐 해서 카라키타이는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국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이 장준과 나중에 나올 때는 꼭 네 개 국가 아까 말한 송, 금, 고려, 대하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거는 공식적 관계가 이루어졌던 매년 공식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던 그 나라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하의 황제가 대하가 이걸 송나라의 말을 좀 들어주면 우리가 그 굳이 안 내서도 이 거기서 얻는 물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타협하자 그랬는데 이 원호라는 외명 원호라는 대하의 군주가 아니 그건 현실하고 다르지 않냐? 뭐 어차피 저 거란도 똑같이 저 황제로 인정을 받고 물자를 받는데 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한가 하고 황제국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저 송나라한테 보내는데 송나라가 재미있는 게 우리한테 세사를 받던 이 나라 정말 거란은 우리가 어떻게든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까지는 인정을 못하겠다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자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 대하의 배후에 있던 이 티벳 부족들을 막 부추기고 와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이 대하의 군주가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편지 중에 하나 뭐라고 썼느냐? 이런 말입니다. 번과 하는, 그러니까 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번국 할 때 그 번입니다. 그래서 번은 이제 대하를 얘기하는 거. 번과 하는 서로 다른 나라로 국토가 전혀 다르다. 내가 황제를 지칭한 것이 그 반역, 참역도 아니고 참역도 아닌데도 귀국의 질투는 왜 이렇게 깊은가? 우리나라 이 대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대해서 황제가 된 거고 또 우리는 탁발, 이 탁발족이 옛날에 황제국이었잖아요. 탁발의 먼 자손으로 황제가 되고자 하는데 이것 또한 왜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송의 반응은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송은 이런 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송은 1분 네.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송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송이 했던 그리고 역대 명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만 역대 이 한조광주를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기 정당합니다. 기록의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송은 직접 그런 조작을 합니다. 이 책부 원귀에 보게 되면 조공하지 않았는데 조공하러 왔다고 써놨습니다. 그거는 어떤 학자들이 다 찾아서 그러니까 저 먼 위구르족들이 조공하러 왔다. 그거 분명히 써있는데 실제로는 그 조작입니다. 그런 조작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부 지향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여기서 지도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카라키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카라키타이였고 대화가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그 당시 국제관계에서 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서하, 금, 송, 고려 요 네 개의 나라만 가지고는 이 당시 국제 질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록에는 무시돼 있으니까 실제로 카라키타 뭐지 발표문에는 카라키타이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 그 고려사 그 고려시대 대외관계를 보게 되면 써놓은 거 보면 그 카라키타이는 물론이고 대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고려사에도 거의 안 나오고 아예 무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과 고려의 관계에서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 뭐야 제가 결론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천하 체계나 조공 체제는 대부분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집착하고 그런 기록만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주변과 주변 그러니까 조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공 관계 이 그 범위 밖에서 일어난 주변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려와 대하의 관계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아직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시도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변과 주변 관계를 통해서 참 뭐야 주변 덕 여기 주변인 근데 주변이란 말도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왜 주변이냐 중국은 왜 중심이냐 그래서 여기다 따옴표를 붙였는데 참 뭐야 그래서 이 그 중국의 그 천화관 새로 나온 천화 체계 정말 이론은 그 정말 이 역사적 현실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특히 이런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10에서 13세기 이때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게 그 기본적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흥미 진진해지는데 시간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정남 선생님께서 저기 나중에 그 답변은 거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남 선생님께서 5분간 답변을 저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윤영인 교수님 페이퍼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윤영인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연구재단 홈피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국적이 미국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연구자들과 좀 달리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그 분석 시각이 저는 굉장히 사실 그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시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중국과 이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논할 때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점에서 떠나서 다원적 지정학적인 세력 균형이나 다원적 국제 질서의 관점이나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해하고 설명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외교사 학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중국의 부상은 곧
중화질서의 복원이라고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중화질서가 존재했던 과거 전근대 시기의 동아시아와 현재의 그 21세기의 동아시아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어떤 그 주권국가라는 이 보편관념, 주권국가라는 이 관념이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서 수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12위와 11위의 부분과는 한국의 부산과, 그 다음에 세계 2, 3위권에 해당되는 일본, 그 다음에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역시 동아시아에 있는 현재 이 세력 균형적 관점을 놓고 볼 때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것은 중국의 일국적 관점에서 어떤 그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나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이 지역 질서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가 저는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으로 이 과거의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 굉장히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제가 이제 중화 천하 질서 뭐 중화 질서 조공 책봉 관계에 대한 관련된 그 문헌을 읽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프로젝트 원고를 쓰느라고 이 중화질서의 그 붕괴와 동아시아 근대질서의 재편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 그 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국내와 중국에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청사 미국에서 그죠? 신청사가 이제 이미 발간이 돼서 그것을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자료를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다수의 학자들이 비판을 조공책봉 관계로서 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는 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라는 어떤 아이디얼 타입의 어떤 그 중화질서로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실제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는 조약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제적인 병합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공책봉관계도 분명히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원적 형태의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신청사 연구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적어도 명청 시기에 동해 연안 지역에 그러니까 동북아 일부와 동남아 국가 일부와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조공책봉 관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기상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 국가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공책봉 관계가 완전히 그냥 상상의 질서, 상상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했던 하나의 국제질서의 유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특히 선생님께서 지금 분석 대상으로 하고 계신 시기가 주로 이제 송대, 중국의 국력이 가장 약했고 주변 국가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파워풀한 이런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세력 균형 관계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청 시기의 이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일정 정도 얼마만큼 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 조건을 가지고 그 조공책봉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 시대적 시기를 송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온 현상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도 지정학적 1분만 저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동아시아 그 전근대사를 좀 다시 썼으면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개념, 뭐 조약이니 동맹이니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에 서구의 국제질서의 관념의 내용이 담보된 이론적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송대 시기를 얘 주변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조약이나 동맹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쓸 때, 그러니까 개념적 등가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적절한 개념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세력균형이나 다원적 국제질서라는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서구에서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 중국에서 쓰는 뭐 조공책봉이나 뭐 신복관계나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뭔가 이게 좀 새롭게 조작적 정의에 기초한 이런 개념적인 어떤 그 개념이나 이론적인 틀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가야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것은 제가 요즘 중국 연구를 하면서도 하는 범인 내 일부이기도 하겠어 이기도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병인 선생님께서 지금 벌써 3분이 통화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플러스 4분에서 1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뭐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뭐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라 여기서 또 1분 만에. 네. 그래서 그 명청 시기, 제가 볼 때 그 이 체제가 한 번도 성립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성립된 적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특정한 사례를 정말 그 보편화시키는 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중기쯤 오게 되면 사실 이런 반론을 제기할 때 주변의 그 시각을 그러니까 주변의 시각을 시각에 정말 이 우리가 주변의 시각을 정말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주변의 시각이 중앙의 시각보다 적거든요. 이 대하라든가 정말 카라키타는 남아 있는 사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적지 않은 사료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변의 시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사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의 조선은 조선 왕조 실록도 있고 문집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뭐 중국만큼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조선 초기하고 조선 중기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뭐 변계량 이런 사람들은 그 이 조공 체제의 그 이념 이런 거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추종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문제는 조선 중기쯤 와서 그 이황 뭐 자 이이의 문집을 보게 되면 제가 그 발표를 해서 했지만 뭐 하늘에는 해가 두리지 않고 땅에는 정말 이 천하에는 정말 천자가 한 명이다. 뭐 이러한 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그 사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구의 학자들이 말 때 조공 체제를 가지고 전근대사를 볼 수 없지만 조선 중기 요 때는 맞는 것 같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시각도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를 또 동일시하는 것도 확실히 다릅니다. 이 청나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아까 신청사도 말씀하셨지만 청나라는 그 청나라의 그 이 소위 말하는 그 대외 정책은 명나라하고는 같을 수도 없었고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다른 그 정책들이 이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속성이 없는 지속성을 보는 거죠. 이 단절성에서 지속성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러한 그 용어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사실 저는 조약 같은 것도 저도 모르게 쓸 때가 있습니다만 맹약 같은 용어들은 그 당시 사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조공 체제만큼 뭐 그 오랜 그 춘추전국체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잡혀지진 않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를 많이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문기 선생님께서 19세기 말 평화질서 해체 시기 청해 주변 국인식과 대응 조상과 베트남을 주제로 1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세종대 이문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이 부족하고 좀 사회자 선생님께서 쫓기는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세이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 한중관계 역사, 19세기 말 역사를 공부한 것은 불과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 처음으로 만들어본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 서론에 간란히 썼습니다만은 이 한중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도 써보고 제가 여러 가지 정책 토론에도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 이게 한중관계가 갈수록 이게 깊은 역사성에 대한 천착이 없으면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 필요에서도 그렇고 이 정치학,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한중관계와 역사학, 인문학에서 이해하는 한중관계를 반드시 접목시켜서 하나의 또 공통의 문제의식 또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질 때만이 한중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그맣게 한번 시도해 본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컸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거였는데 가다 보니 이렇게 논문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데는 사실 오늘 사회보시는 이상섬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어떤 지적 자극과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연구의 필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라는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중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큰 어떤 분석들 기본적인 어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특히 국제정치학자들의 시각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목하면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9세기 말에 주목해서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자, 이 계기가 길었는데 그냥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 요점만 정리하기 위해서 제 발표 자료집에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선과 베트남의 사례에 대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다루는 이 연구의 이 주제의 연구 시기는 19세기 말인데 구체적으로는 조선과 베트남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종주국인 청과 번국, 조공국가에 대한 청 베트남 그리고 또 다른 근대 제국주의국가인 프랑스, 일본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해체되는 시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862년부터 1885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이 삼각관계의 동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종번관계의 해체 그다음에 프랑스의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화가 되었고 조선의 경우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시작해서 1895년 청일전쟁의 종결 시모노스키 조약에 의해서 동일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년의 시차가 있지만 이 조선과 베트남이라고는 굉장히 유사한 조건을 가진 두 국가가 식민지화가 근대 식민지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그 비교를 통해서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 또 중화질서 해체 시기에 중국이 주변국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역사적 분석을 좀 깊이 있게 또 명료하게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청나라가 근대 국제 규범과 근대적인 국가 체제, 근대 국제 질서에 편입된 것은 1861년 베이징 조약 이후였습니다. 그때 최초로 서양 열강들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공사관이 베이징에 설치가 되죠. 그리고 중국 청나라 조정에도 총리 각국 사무함은 지금 같은 외무부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국제 규범 속에 이제 편입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16년 후인 1877년에
청나라가 드디어 외국에 공사를 파견합니다. 런던의 최초로 곽승도라는 사람을 공사관을 파견하면서 쌍방향의 근대 외교, 근대적 국제 규범 세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간 지점에 1871년에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근대적 조약을 체결합니다. 즉 청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규범에 맞는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청나라는 18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 사이, 70년대 중반 사이에 근대적 국제 규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사실상 수용되는 또 내부적으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조선과 베트남이라고는 전통적 조건 관계를 체결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적 종번 관계, 천하 질서 체계에 묶어두려고 하고 그 영향력,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단히 이중적인 이런 이중 규범을 적용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 결과로 조선과 베트남에서는 극심한 근대와 전통 사이에서 이 선택 딜레마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면서 또 조선과 베트남을 둘러싸고 일본과 프랑스라고는 근대 제국과 청나라 이 3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대단히 결과적으로 이제 식민지로 전락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사례를 비교했는데요. 두 사례를 비교해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좀 복잡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 되는가 복잡했지만 세 가지로 한번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 조선과 베트남이 조약 체계에 진입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 20년 중간 지점에요. 조약에 진입하는 그 근대적 조약 체계를 수립할 때 청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선과 베트남이 전통적 종번 관계 속에서는 영토적 보호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토 질서를 중국이 천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유지한다는 영토적 개념에서 질서 유지는 자기 강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변 조건국 관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과 서구 열강 제국으로부터 영토 할양을 받거나 또는 서구 제국의 병력이 진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은 청나라가 이 조선과 베트남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안보 위기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구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측면은 이 이중 정체성의 시기에서 조선 베트남에서 각각 근대로 향하여야 될 필요성과 전통이 붙잡고 있는 이 두의 힘의 이 역학관계 속에서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상적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권력투쟁이 촉발되고 다양한 근대적 기획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정변과 내부적 혼란, 정치적 기획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청 내부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건국의 변화는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 측면입니다. 요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국의 조약 그 체제 진입에 대한 대응에서는 먼저 베트남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초기에는 방관이었습니다. 무관심.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극적 대응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했고 마지막으로 적극적 개입 이후에 프랑스와 청나라가 베트남의 종주권을 놓고서 마지막에 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군사적 대결을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투항적 포기에 가깝다. 거의 투항적으로 청일전쟁은 그렇게 청불전쟁은 사실상 청나라의 투항에 가까운 걸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대충 이런 경로를 거쳤고 조선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방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집요하고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조선이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던 게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첫 번째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882년에 미국과의 조미수교 조약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의 조약 모두 청나라의 권유에 의해서 나타났고 두 번의 조약 모두 청과 서양 제국 간에 또 일본 간에
사전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조선이 추인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의 개방은 조선의 근대화를 기획을 위한 근대화를 위한 자기 주도적 기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청나라의 주도와 외부의 강압에 의한 특히 이제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이런 조약이었죠. 이때 청이 취한 전략은 이의제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일본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일본을 활용해서 서양열강의 주변국 내지는 이 중국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려는 이런 조선을 두고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인 것도 역시 청의 그런 계산 속에서 나왔고 잘 아시다시피 1880년에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책략 황준원의 바로 이게 이 시기에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나왔던 거죠. 러시아를 막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전략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조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약이 이제 있었는데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좀 이기적 아니 좀 이의제의 전략 차원에서 조선을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 할양 또 병력 진주라는 측면에서 베트남과 조선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베트남이 프랑스가 침략하는 과정에 초기에는 남부 지역만 먼저 식민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으로 침략 영역을 확대해서 전체를 식민화 시키려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남부 지역을 프랑스가 식민화 했을 때 청의 정책은 역시 묵인이었습니다. 묵인. 방관에 가까운 묵인. 묵인. 였습니다. 근데 북부 지역, 베트남의 북부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침략이 확대되는 단계부터 청나라가 적극적 개입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의식, 그게 이제 인접 윤남성 이쪽에 직접적으로 변경하고 맞닿으시니까 이런 위기 의식이 하나 있었고 이 시기에 청나라 전반이 갖는 이 조선 육구 육구가 이제 1879년에 일본에 병합이 되는데 이런 시기하고 전반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적극적 개입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881년에서 2년 사이에는 3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정도로 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청나라의 경우에 3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도 프랑스와의 군사적 대결을 선언하는 것인지 외교적 해법을 생각하는 것인지 대단히 모호한 소위 이제 주화론과 주전론 사이에 내부 경쟁이 벌어지면서 모호한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1844년, 85년 두 번의 조약에 의해서 투항적인 포기 절차를 거쳐서 이 베트남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의 경우는 경우는 베트남과 많이 다른 게 영토 할양이 없었죠. 일본이 직접적으로 영토 할양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만큼 조선은 베트남보다 셌어요. 센 나라에서 다 막아냈고 그 정도는 방어가 됐었는데 유일한 사례가 1885년에 영국에 의한 거문도라는 섬의 일방적인 점령이었죠. 저기 저 여수 앞바다인가요? 그쪽에 이 거문도에 점령이었는데 이 거문도 점령은 일본이 영국이 조선에 대한 뭐 이렇게 식민지 지배 야욕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던 것이죠.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청나라가 했던 방식이 무엇이었냐? 조선에 대한 그렇게 종주권을 강화하고 이 시기에는 사실상 유사 식민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전반적인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이 보인 행태는 이 사건을 활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을 막는 이 외교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인 어떤 표현이랄지 뭐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외교적 대응을 통해서 자신의 종주권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개를 했다.
그 외에 이제 군사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시기에 동학운동 이 시기에 청나라의 군사 개입이 있었죠. 이것은 조선이 요청해서 한 경우도 있고 임오군란과 청일전쟁에는 조선이 요청했던 것이고 갑신정변은 일방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어쨌든 이런 군사적 개입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베트남과 조선에서 이 군사 개입 영토 1분 내에 맞추겠습니다. 군사 개입에서 보면은 두 지역 다 사실 청나라의 대응 방식은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대단히 선호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청나라에서 훨씬 더 좀 투항적인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투항적인 이 선택을 했다면 청나라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국 내부의 정치적 기획의 내부의 혼란과 관련된 것인데요. 베트남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은 아주 많았습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학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세계 감국통치 시기에 고종이 러시아와 미국을 끌어들여서 어떤 근대적 개혁을 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펼쳤죠. 전부 근대화를 위한 자기 기획의 노력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전혀 없었고, 근데 거의 없고, 조선에서는 이렇게 활발한 내부적 어떤 변화의 노력들이 전개됐다는 것도 이 한중 관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조공체계로부터 굉장히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체제의 공고선 측면에서 보면 훨씬 낮았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대해서 훨씬 높은 자율성을 갖지만 체제 안정성, 공고성 우리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마치 북한이 자율성은 높지만 공고성이 낮고 우리가 자율성 높지만 체제 공고성이 높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런 낮은 자율성과 높은 체제 공고성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망하지 않고 내부의 자력에 의한 근대화의 기회와 시간적 여유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물고 물리는 역설적 어떤 모순을 만들어내면서 조선의 역사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실 한중관계는 여러 가지 함의를 좀 고민하는 건 있지만은 제가 논문에 쉽게 담지 어려웠고 논문에 쓰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주관과 어떤 비약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내용을 짧게 해주시느라고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철 선생님께서 5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재철이라고 합니다. 예, 이문기 교수님의 발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좀처럼 없었는데 예, 논문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개인적으로 유익한 논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 논문은 그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 및 정책의 특수성은 무엇일까라는 사회과학적인 문제의식을 역사 연구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19세기 말 전통적 조공 관계가 근대적 국제 관계로 전환되던 시기에 종주국, 본속국, 제국주의 국가 간의 삼각관계 형성과 해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베트남을 비유 대상으로 선정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답을 찾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의 그 답에 대해서는 결론으로서는 논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도 배포되어 있는 토론문에 적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논문의 출발점이자 문제의식은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 및 정책의 특수성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주로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19세기 말 중화질서가 해체되는 시기에 중국이 조선과 베트남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분석 결과가 처음에 문제제기였던 한중관계 또는 현대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과 정책이라는 그 처음에 문제제기가 어떻게 이쪽으로 연계되어 있는지가 저는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의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의아하고 있었는데 A와 B라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찾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단 하나의 모든 조건이 같고 단 하나의 조건만이 다른 A와 B에서 어떤 상이한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A, B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다른 조건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모든 조건이 다르나 단 하나의 조건만이 같은 A와 B이라는 현상이 발견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A, B가 갖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동일한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게 비교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과학이 이제 자연과학처럼 완벽한 조건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본 논문이 두 가지 논리 중에서 어떠한 논리를 채용하고 있는지 조금 불분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과 조선은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가지고 원인을 찾는 것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토론 내용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저는 교수님의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 박사님께서 제기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법론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연구의 논지에서 그 문제의식에서 철원 제기한 문제의식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교 분석 방법론의 일치법 차이법에 대한 일반적인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방법론은 인과성을 밝힐 때 굉장히 유효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것은 사실은 초기 고민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양쪽에서 인과 관계를 명확해 주기 위해서는 일치법 차이법을 명확해 주면 아주 명료한데 이 역사 관계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 명료한 어떤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절충적으로 쓰는 방법이 소위 맥락의 대조. 라는 방법이죠. 맥락적 대결을 통해 대조를 통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그냥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법을 썼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반대로 양쪽의 비교를 통해서 원인을 설명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이고 전체적인 글의 틀 속에서는 어떤 특정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고 정리하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가기 어려운. 주제의 성격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이 역사 연구를 통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쓸 때 문제의식을 확실히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썼는데 결론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빼든지 아니면 결론에 좀 추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제가 쓰면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그 중국의 인식의 또 대응 방식의 특수성을 19세기 말 사례로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통과 근대가 교차되는 상황에서 이중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다단히 이중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 천하질서가 있는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뭐 그런 이중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지. 근데 대단히 이중적이다. 이 말은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할 때의 극대 규범의 논리하고 지금
21세기 오늘에도 해당된다고 봐야죠. 오늘날 한반도를 상대할 때 논리가 대단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이중성이 그대로 이중성과 위선이 그대로 들었다고 봅니다. 사드를 중국이 한국이 계속 반대했던 논리는요, 그 미국 무기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논리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드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 사드 문제 반대 논리 대응책을 물어보면요, 미국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다 한국한테만 이렇게 모든 짐을 다 부과시키려고 그러고 한국만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 학자들한테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나 반대론자이긴 한데 너희들 논쟁이 위선적이다. 미국한테 반대를 해라. 그리고 한국도 반대와 찬반 논리가 있는데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 동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대한반도체 본원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중성,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이 전통적 관념과 근대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의 이 자기 혼선 내지는 자기들의 어려움, 이 곤란함을 한반도의 대단히 이중적 규범을 적용하는 게 근대부터 나타난 현상이었고 오늘날도 들여보면 그렇게 다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측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 지정학적인 인식입니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인식이라는 건 소위 이제 병풍, 뭐 순망 치안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버퍼존, 이 완충지대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베트남과 조선을 또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역사적 경험에서 놓고 보면은 최대치는 한반도 전역이겠지만 전역이 완충지대가 되는 게 최대치겠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양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최소치는 북부입니다. 북부. 지금 같은 북한인 거고 정확하게는 이 청일전쟁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가 분명찮은데 임진왜란이 한국전쟁 사례에서 봤을 때는 대동강선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타협적으로 나오죠. 끝까지 안 싸웁니다. 미국과도 그랬고 일본과도 그랬고. 그래서 이 베트남의 경우도 남부가 하량되고 식민지화 되는데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북부 운남성 인접 지역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완충지대 논리에 좀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내정과의 관련성입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자기 이 기획과 우리 내부의 어떤 역동성에 의해서 한중 관계 또는 청나라 말기도 그랬고요. 이것 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관계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우리 내부의 그러니까 규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강대국 관계에서 절대 규정되지 않는다. 내부의 이목을랑 갑신정변 동학운동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주변국 관계가 새롭게 변형되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자기 기획 능력 주도적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다음 세션을 10분 정도 늦춰서 시작하실 수 있나요? 6시, 지금 4시고 예정되어 있는데 4시 10분에 시작하실 수 있나요?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다면 토론이 한 1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55분까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휴식 시간이 15분 정도로 원래 예정에서 10분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을 좀 나오셔서 10분 정도 8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발표하셨습니다. 네분 선생님께서 흥미진진한 주제고 깊이 있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정남 선생님. 중국식 국제정치이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서구식 국제정치이론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럴까 궁금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중국식 국제정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체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선생님 뿐만 아니라 중국식 국제정치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이나 내용들이 서구식 국제정치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을 해. 너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뭔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궁극적인 시점에는 자기가 말하는 중국식 자기가 생각하는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는 결국 언어의 출발점, 생성적인 출발점에서부터 개념화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식 국제정치를 쓸 때 서구에서 쓰는 것과 다른 형태의 개념, 새로운 어떤 개념적 패러다임의 청안이나 이런 큰 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차이점을 설명하는 100가지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이게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실 때 40초 정도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선생님께 지금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대응 방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내려가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는 뭐 무역 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선생님께서 영국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는 이중적 태도 그러니까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중적 태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싸드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대응하는 것이 비교적 이론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초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옥수수 질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홍영식 선생님께서 답해주실 거예요. 네, 저기 이정남 교수님 이제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코멘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사실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사실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 특색의 소프트파워,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모델, 중국 특색의 글로벌리즘, 다 그냥 중국 특색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중국 특색이 들어가야지 인문사회과학이 펀딩을 잘 받는데요. 중국 특색이 안 들어가면은 펀딩을 잘 못 받는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기 가서 조선적 교수님들하고 연변에 가서 들었더니 무조건 중국 특색이 들어가야 된대요. 사회학에도 들어가야 되고 인류학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인류학, 중국 특색의 사회학, 중국 특색의 여성학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학이 중국 특색이 있고 미국 특색이 있나 뭐 그런데 어쨌든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어떤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담론을 갖다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화된 개념을 갖다가 정립시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면서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네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역사도 끌어오고 뭐 현실에서의 그 필요한 듯한 어떤 그런 디스코스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더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이다라고 서구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이 바라보기에 그걸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럽 중심의 역사와 경험의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구 중심으로 보인 거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는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비판적인 체계를 가는 사람들이 서구 중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그 반응이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구 중심에 대한 어떤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게 왜곡돼가지고 중국 특색의 모모로 이렇게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 과정이 모든 중국 특색이 들어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경로는 모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도 같은 나라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그 과정, 경로 이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색, 즉 그 절차,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의하지 모든 경로가 똑같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중국 특색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중국은 애적이라는 것을 익셉셔널리즘을 갖다가 자꾸 기반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또 주변에 강조를 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굳이 우리가 서구 중심 국제정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패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은 자기만의 익셉셔널한 케이스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억지로 일반화가 안 되는데 플러하고 이데아 싱크리틱한 걸 갖다가 자꾸 제너럴리제이션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경계가 학문적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문규 선생님. 예, 그 오늘 이렇게 큰 천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벗어나 있지만 우리가 연관 제가 발표 속에서 사드 언급했는데 막 관련돼서 이문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드 문제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이 문제 굉장히 충격이 컸죠. 참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이 주지시키는데도 그렇게 심각하게도 안 생각할 때 한국 사람 상처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사드 문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조금 제가 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내정 개입은 아니죠 사실은 경제 보복 조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 사안이 갈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이 경제적 보복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 전유물입니다. 미국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한번 돈을 벌벌 떨어요. 우리나라 지금 은행 기업들도요. 재무부에서 실사 나오면 벌벌 떱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경제 제재의 수단을 가지고서 자기 국가 이익이나 자기 세계 질서 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몇 번 비슷한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한번 흉내 냈고 우리한테 뭐 몽골, 스웨덴 뭐 이런 몇 가지 사례에서 흉내를 낸 건데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문제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요 미국과 달리 이 비공식적 방법을 사용해요. 미국은 어쨌든 국내법을 활용하든 유엔을 동원하든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예, 중국은 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공식적 없어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한다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치명적으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했을 때 주변국으로부터 반발을 사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중민족주의하고 결합돼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사드의 경제보복 조치는 대단히 중국의 치명 큰 실수였고 한중관계 크게 악화시킨 것인데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대응도 굉장히 위선적이었고 중국의 대응도 일단 위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대응이 위선적이었던 이유는 이걸 계속 북한 핵 때문에 배치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했어요.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드 문제의 본질은 미중 간 세력 경쟁의 문제였고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으로서 쓴 것이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크게 본질적으로 바뀌는 어떤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본질 한 측면,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고 북한 핵 때문이다. 북한 핵 해결되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적겠는데 정말 그 북한의 폐기되면 어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선적인 논리로 접근했다. 본질과 무관한. 중국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과 무관하게 똑같이 중국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이 사드 문제에서 갈등을 굉장히 피하려고 그러고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는 이런 위선적 대응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양국의 모두 위선적 대응정책이 만났기 때문에 해법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은 이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 질서의 국제정치에 질서와 연관된 것이기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질서 속에서의 안보 그다음에 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한 전략적 어떤 비전을 한중이 공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한중이 그런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고 아직은 너무나 좀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현재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 많이 내려가는데 대단히 취약한 지점이 빅픽처를 못 갖고 있으면서 평화가 곧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라 이삼성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루미 신자가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6시 10분까지 선생님께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